이곳은 거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산물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가을하면 여러분들 자연산대야도 제철이고요. 흰다리새우, 우리 흔히 말하는 왕새우도 제철이죠. 근데 남해 쪽에서는 또 요 녀석이 제철입니다. 상당히 고가인 그 녀석은 바로 보리새우인데요. 거제도와 완도 뭐 요쪽이 최대 산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거제도 성포 입판장을 돌아보면서 보리새우도 구매를 해보고요. 맛도 보고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렛츠고! 자, 이곳이 바로 성포 입판장이에요. 작지만 아주 깔끔한 입판장입니다. 쬐끈한 갈치들 있고 만 원씩. 전부 다 만 원. 튀겨 먹어야 되겠다. 튀겨 먹으면 잘라줘. 정갱이 있네, 정갱이. 낙지. 문어가 있는데 되게 조그마네. 감탱이. 전어도 있고. 보리새우는 얼마씩이에요? 6,000원씩. 사이즈가 엄청 큰 보리새우가 한 마리 6,000원. 자, 다른 점포로 또 한번 가볼게요. 5,000원이래. 갈치 5,000원. 정말 싸네. 감생이가 엄청 싸네. 만원, 15,000원 한대. 감성돔도 지금 뭐 산란기 지나고 다시 살이 많이 찼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름도 많이 찼을 거고. 먹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미. 제빵어가 있네. 조그만 제빵어가 있네. 크게 맛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사이즈예요. 제빵어가 기름져야 되는데 4kg, 5kg, 6kg가 돼야지 이제 좀 기름지고 맛있는데 저렇게 작은 거는 거의 막회구나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야. 자, 이쪽에는 또 살아있는 정갱이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이 살아있는 정갱이죠. 아, 요거 먹어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여기 잡어들 많다. 북바리가 아주 조그만 녀석이 있고 용치 놀래기도 있고 놀래미도 있어요. 놀래미. 진놀래미 말고 놀래미도 있어요. 그리고 보리새우가 몇 마리 있네요. 자, 왕밤송이게. 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기서 왕밤송이게를 사가지고 쪄 먹어봤거든요. 최고입니다. 지금 뭐 제철은 아니지만 지금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그만 도우미 두 마리, 감생이 한 마리, 제빵어 한 마리 해서 5만원. 나쁘지 않네요. 여기는 문어 있네, 문어. 양태, 문어. 낙지네, 이게 문어가 아니라. 낙지 엄청 크다. 양태도 있고, 광어도 있고, 사이즈 좋은 붕장어도 있네요. 문어들. 엄마하고 그때 와갖고 엄마 몇 분 샀는지 모르겠다. 근데 상을 샀나? 와, 다 나온다? 힘이 완전 좋네. 경매가 끝난 지 지금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물건들이 확실히 팔팔하고 살아있네요. 그러면은 한번 저도 여기 온 이유가 보리새우를 먹기 위해서 왔잖아요. 보리새우랑 제가 좋아하는 잡어들 조금 사가지고 요새 맛이 어떤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삼촌수산이거든요. 여기는 저기 보시는 대로 손질이 금지되어 있대요. 근데 이 삼촌수산은 저기 점포를 하나 얻어가지고 저쪽에서 또 손질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와, 오씨, 살아있네. 용치 놀래기예요. 북바리. 북바리 쬐깨네요. 남해는 북바리 종패 사업을 꾸준히 한대요. 10월을 매년 꾸준하게 방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북바리가 꽤 많이 잡힌대요. 양태, 장대라고 많이 부르죠. 양태도 이거 회 뜨면 맛있어요. 탱글탱글합니다. 자, 이쪽에 또 쏨뱅이가 잔뜩 있네요. 아유, 이 조그만 생선들은 뭐 맛이 거기서 거기에요. 잡어들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지 조금 맛이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먹어보고 싶은 건 일단 보리새우 먹고 양태 한 마리,
용치 놀래기, 전갱이. 그렇게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뜨면은 얼마 나오지도 않겠다. 북발이는. 작아가지고. 큰 놈으로 주세요. 자, 그럼 바닷가에 가가지고 상피고 한번 맛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맛이 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거제 성포 위판장에 와가지고 잡어회 몇 마리와 보리새우 몇 마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리새우 아주 상태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펄떡펄떡 뛰어요. 저희가 촬영 준비하느라고 한 20-3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펄떡펄떡 뛰면서 활발하게 살아있습니다. 확실히 산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만나는 녀석들보다 더 활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가격도 이곳이 한 1,000원, 2,000원 정도는 더 저렴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녀석들 맛을 보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요거 한번 까봐주세요. 까는 동안 저는 요 잡어회들 한번 맛을 볼게요. 자, 먼저 양태, 장대라고 많이 부르죠. 양태를 먹어볼게요. 요게 양태입니다. 추정 안 찍고 처음에는 그냥 먹어볼게요. 식감은 좋네요. 감칠맛도 있고요. 식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감칠맛이나 기름진 맛을 더 즐기신다 그런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쫀득쫀득합니다. 쫀득쫀득해. 그렇지만 감칠맛이나 그런 거는 조금 떨어진다. 새우가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쏨뱅. 요게 쏨뱅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양식 우럭과 매우 비슷해요. 그 까만 힘줄 같은 거 있죠. 혈관 같은 게 막 박혀 있어요. 보면 한번 먹어볼게요. 그걸 담백하다 그러죠. 좋은 말로 담백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용치 놀래기 한번 먹읍시다. 용치 놀래기. 용치 놀래기도 좋네요. 얘도 씹는 식감이 좀 있고요. 약간의 감칠맛은 또 느껴지네요.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아요. 우와, 이건 아니고 그냥 맛있네. 그 정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은 전갱입니다. 노량진에서는 아지라고 얘기하죠. 아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괜히 초장 찍었다. 그냥 한번 드셔보자. 어때요? 코로 숨쉬어요. 기름맛이 쫄깃하고 나네. 아니야, 전갱이는 이 정도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막 이만한 전갱이도 있지만 요 정도 전갱이만 돼도 기름맛이 올라온대. 이게 제일 낫다. 전갱이. 여러분들, 전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갱이는 서울 쪽에서는 선어 전갱이가 많이 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의 식감이 조금 무너져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활 전갱이는 10g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기름향은 또 살아 있어요. 기름짐과 기름향은 살아 있습니다. 뱃살.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뱃살. 전갱이는 초장이나 간장 찍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이게 기름져요 지금. 다른 거 다 갖다 버리고 전갱이만 먹고 싶어요 지금. 보리새우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보리새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는 거 있는데? 내가 또 까야지. 그림이 좋지. 때려! 한번 맛을 볼게요. 가을철 보리새우 맛 어때요? 하지 말고 맛을 좀 얘기해주세요. 말해 뭐예요? 말해 뭐예요? 말 안 해도 척이지. 내 사랑 새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초장 안 찍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미쳤다 이거.
이거 미쳤다. 근데 10g은 활흰다리 새우보단 약해요. 근데 단맛이 이거 예술이다. 흰다리 새우는 따라올 수 없는 단맛을 가지고 있네요. 이거는 단맛 최강이다. 단맛이 진짜 최강이다. 진짜 단맛이 끝납니다. 단맛 끝나요. 껍데기 채로 먹어야지. 껍데기 채 들어보세요. 껍데기 채로. 아, 초장 찍지 마. 초장 찍지 마. 이거 초장 찍으면 안 돼. 간장 살짝만 찍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초장이 배려. 계속 씹으면서 맛을 음미해야 될 것 같아요. 보리새우 괜히 지금 제철이 아닌 것 같아요. 보리새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거제 통영권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산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거제도까지 온 건데요. 아, 온 보람이 있네요. 온 보람이 있어. 확실히 서울에서 먹는 녀석들보다 활성도가 훨씬 더 좋아요. 산지니까 바로 입찰 받아서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 온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우 좋은데? 오늘의 히트는 펄정갱이 강추, 보리새우 비싸지만 강추. 그래도 서울보다 서울 한 마리 막 8,000원씩 하잖아. 그죠. 노량진도 6,000원, 7,000원 하죠. 사이즈. 5,000원 한 마리 5,000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리 계산하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여기 보통 뭐 1,000원 뛰게 할 거예요. 보면 한 마리당 한 1,000원 뛰게 하실 것 같아. 이 활정갱이회 진짜 강추드립니다. 여러분들 활정갱이회. 활정갱이 강추. 이 작은 녀석이 어떻게 이런 기름진 맛을 가지고 있죠? 정갱이는 보통 여름이 제철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산란기와 상관없이. 그래서 저도 여름이 제철이겠거니 하고 있는데 맛있네요 지금. 지금 여름이 살짝 지났죠. 보리새우는 8월부터 9월이 제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어획량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잡히는 제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이 딱 한 마리 한 5-6천원 선에서 산지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회로 먹으면 물려서 못 먹어. 그죠? 먹을 수 있어요? 작은 건 4,000원. 작은 건 4,000원. 이거보다 좀 더 큰 건 한 마리 6,000원 파는 점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거, 완전 컸어. 그거까지는 조금 오버한 것 같고 5,000원짜리만 드셔도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새우들은 등에 그 똥줄 있는 거 아시죠? 내장. 그거는 꼭 빼고 드세요. 이게 잡힌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똥을 덜 싸서 그런지 진하게 똥이 들어있어요. 진하게. 이거 끝에 깨무니까 좀 나오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각자 알아서 제거를 해고 드시기 바랍니다. 좋다 여기 성포위판장. 안산 주십시오. 성포위판장이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오는 건데 제가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근처에 이렇게 식당도 많거든요. 식당들도 많고 횟집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좋고 등대가 양쪽에 빨간 거와 하얀 게 있어요. 여기 낚시를 즐기시는 분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산해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붐비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람 쐬기 좋네요. 큰 해변가나 그런 데 가면은 제재가 많잖아요. 제약이 많고 그죠? 근데 이런 데는 뭐 그냥 이렇게 차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것 같네요. 아담하니 예뻐. 여기서 한 달 살기 해도 좋을 것 같네. 한 달 살기 하고 맨날 보리새우 사줄 거예요? 맨날까지는 힘들죠. 이게 하루에 원래 한 마리 두 마리씩 사줄 거예요? 한 마리 하루에 두 마리씩은 가능하죠. 당첨 그럼. 최종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태 먹을만합니다. 감칠맛이 없어요. 쏨뱅이 먹을만합니다. 쏨뱅이는 맛있는데 확실히 감칠맛은 떨어진다. 식감으로만 드셔야 된다.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 너무 작았고 용치놀래기도 마찬가지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크게 뭐 주장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정갱이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요물이네. 요물 기름진 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보리새우 요거는 드세요. 비싸도 드세요. 이게 꼭꼭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게 진짜 좋습니다. 때려. 또 그러고 그게 있어. 이 뷰 바다향 맡으면 여기 진짜 강추드릴 수 있어요. 최고예요. 성포 입판장 여기
제가 저번에도 왔을 때도 홀딱 반했는데 요번에는 더 받았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재밌으면 어떡해요? 알림 설정까지. 재밌게 안 보셨으면은 그냥 뒤로 가게 한번 하세요. 한 번 더 봐?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